과태욕, 안전한 속도와 보행자 등의 보호 요점 정리가 되겠습니다. 첫째, 자동차 등과 노면 전차의 속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속도의 준수, 자동차 등과의 노면 전차와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안전표지로서 규제되어 있는 제한속도보다 더 빠르게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즉 안전속도는 안전표지의 속도를 제한속도를 지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안전표지로서 속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법정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 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법정 속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도로의 속도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의 도로에서는 50km 이내,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 및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는 60km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80km 이내로 법정 속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차로의 수는 만고지금의 관계가 없습니다. 최고 속도는 90km, 최저 속도는 30km입니다. 이 속도 시험에 꼭 나오니까 이것도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속도로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1.5톤 이하, 최고 100km, 최저 50km입니다. 화물차 적재중량 1.5톤 초과입니다. 유험물 운반차 및 건설기계 특수차는 최고 80km, 최저속도는 50도 같습니다.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 모든 자동차는 최고 80, 최저 50입니다. 경부, 서해안, 중고속도로 최고 120, 최저 50입니다. 예. 승용차, 승합차 최고 120, 화물차 50입니다. 화물차 1.5톤 초과입니다. 유물 운반차, 건설기계, 특수차 등은 최고 90, 최저 50입니다. 비, 바람, 안개, 눈 등이 악천후 시의 감속 운행 속도입니다. 비가 내려 젖어 있을 경우에는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 눈이 20mm 미만 쌓일 경우에도 100분의 20, 그다음에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에는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감속합니다. 고장차를 쇠사슬 등으로 견인하는 데 속도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제외입니다. 총 중량 2000kg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그의 3배 이상의 총 중량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 30km 이내입니다. 다음 위 규정에 외에 견인하는 경우에는 25km가 되겠습니다. 속도의 제한,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서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고속도로, 시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한도로. 그다음에 안전거리, 자동차 안전거리입니다. 안전거리 확보. 앞차의 뒤를 따를 때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속도와 정지거리. 자동차는 즉시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정지하기까지 소요되는 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브레이크가 실제 듣기 시작하기까지의 그 사이에 차가 주행한 거리를 공주거리라고 합니다. 공주거리. 두 번째,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해서 차가 정지하기까지의 제동거리를 정지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주거리와 정지거리를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급제동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네 번째, 서행 및 일시정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서행할 장소.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 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다음의 곳에서는 서행해야 됩니다. 즉 서행할 장소입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이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서행할 장소입니다. 참고상으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황색 전멸등이 전멸 중인 교차로,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등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다음에 일시정지할 장소와 일시정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정지는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 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다음의 곳에서는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일시정지해야 할 장소입니다. 다음에 보행자의 도로 통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의 통행,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항상 보도로 통행해야 됩니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 통행이 금지된 경우 또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냐는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 네,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잘 살펴보겠습니다. 일방통행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해서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을 해야 됩니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냐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와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도로의 전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에 행렬등의 통행, 차도의 우측을 통행해야 하는 행렬등의 통행은 학생의 대열, 군부대, 그 밖에 준하는 당체 행렬,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다음에 기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다음에 장애 행렬 등은 차도의 우측을 통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차도의 우측을 통행해야 하는 경우 가장 옳은 것을 찾으라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 가운데 중앙입니다. 행렬 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 행진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어린이 등의 통행 방법. 어린이 영유아의 보호. 어린이는 13세 미만입니다. 어린이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어린이는 몇 세입니까? 물어보면은 13세 이하도 아니고 13세도 아니고 13세 미만입니다. 즉 미만이라는 것은 아직 13세가 안 됐다는 얘기죠. 자주 혼란스럽게 되니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는 6세 미만. 영유아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음에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보호자는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란 어떤 것인가?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에 준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보호상,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통행할 때는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장애인 보조기를 말합니다. 동반하도록 해야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준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듣지 못하는 사람, 신체의 평형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의적등을 사용하지 않냐고 보행할 수 없는 사람. 다음에 보행 보조용 의자차에 의지하여 몸을 이동하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보겠습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하는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고, 어린이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어린이가 통과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통행 속도를 매시 30km 이내로 해서 어린이를 보호해야 됩니다. 보행자의 도로 횡단 방법.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 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됩니다.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위험하게 횡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섯 번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보행자 보호사항입니다. 횡단 중인 보행자 보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는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신호 및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우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의 횡단보행자 보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에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에 서행해야 된다. 첫 번째,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 볼 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하는 도로 중앙,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다음에 보행자 우선 도로, 도로 외의 곳이 되겠습니다.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등의 보호가 되겠습니다.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체의 운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시 정지할 것. 어린이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있거나 서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걸 발견한 경우에는 보호자 없어도 보호해줘야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 보조기를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다음에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나 노인 등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에 유의할 것.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준수하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 운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노인이라고 하면은 65세 이상의 자를 얘기합니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보호,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 보호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전멸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됩니다. 서행. 다음에 두 번째,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의 편도에서는 편도 1차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 통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의 보호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참고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을 보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필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우측 상단에 어린이 보호표지라는 자동차 앞면 유리 상단에 붙여야 됩니다. 다음에 뒷면 창유리 중앙 하단에 보기 쉬운 곳에 같이 부착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종은 9인 이상, 어린이 1인을 승차종은 1인으로 간주합니다. 9인승 이상의 자동차에 하나 대 도장, 표지, 보험 가입 및 소유관계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전멸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내리는 경우에 표시를 꼭 해야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해야 되고 내릴 때는 보도나 길가장자리, 구역 등 차로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해왔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전멸 등으로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인 때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일시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됩니다. 또한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운전한다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에 서행하셔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절대로 앞지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큰 여덟 번째 노인 보호와 특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노인 고령자를 말합니다.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은 노인보호구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은 시장 등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노인보호구역에서 구간별, 시간대별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것,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는 것, 다음에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것,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 도의가 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노인 옆을 지나가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됩니다. 다음에 노인들의 일반적인 신체적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인들은 행동이 느리다. 반사신경이 둔화되고 있다. 근력이 약화된다. 시력은 저하되고 청력이 낮다. 돌발 사태의 대응력이 약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큰 일곱 번째, 차트 7, 정차 및 주차 요즘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차 및 주차의 방법. 도로에서 정차, 주차할 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경찰 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인해서 부득이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냐입니다. 도로에서 주차할 때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 시간 및 방법에 따라줘야 됩니다. 자, 정차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됩니다. 또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c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정차해야 됩니다. 다음 여객 자동차와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했을 때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차할 수 없는 장소에서 손님이 택시를 세우려고 할 때는 택시 운전자는 정차할 수 있는 곳으로 손님을 유도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주차 방법.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구인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에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의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아니됩니다. 즉 주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다만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차 주차 금지 장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두 번째,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장소. 세 번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네 번째, 버스객 자동차와 정류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시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주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다음에 각 항목의 곳에는 5m 이내인 장소가 되겠습니다. 소방용수 시설 또는 비상소화기 장치가 설치된 곳 5m 이내 주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소방시설로부터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다음에 일곱 번째,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여덟 번째, 시장 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다음에 이제 주차만 금지하는 주차 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의 곳에서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주차 금지 장소를 살펴보겠습니다. 터널 안 및 다리 위. 두 번째, 다음 각 항목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장소, 작은 가변이 되겠습니다.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번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서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세 번째,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 네 번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의 발급기간은 서울특별시장 특별자치도에서 한다. 다음에 주차를 위반했을 때에 대한 조치.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을 때는 경찰 공무원 또는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 법령을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을 하거나 명령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을 때는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차의 주차 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 조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부득이 지정 장소로 이동할 경우, 견인해서 이동할 경우 견인 대상 차량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견인 취지와 복원 장소를 표시하고 견인 후 24시간 경과하여도 인수하지 않을 때는 사용자 운전자에게 보관 장소 등을 등기 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보관차에 반환은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않냐할 때는 그 차를 매각하거나 판다는 얘기죠. 폐차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찾아가야 되겠죠. 다음에 여기에 따른 소요 비용 등의 징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는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 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을 징수하고 범칙금 납부 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한 후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해야 합니다.